승가 성철 스님 101번 문제 20회차 석일 공부사 오늘은 중도 사상 가운데 중도 사상의 독창성 세 번째 시간이죠요어그 내용으로 들어가 보면은요.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쌍차 쌍조의 원리에 대해서 공부를 했어요. 이제 오늘은 여러분들 차조, 동시, 중도에 대해서부터 살펴보겠어요. 사실 성철근 스님이 공부를 하신 것이 많은 분이라 일반적인 입장에서 이분의 공부한 내용을 다 여러분들한테 전달해드리기가 쉽지는 않아요. 하지만 성철 스님께서 느낀 것도 느낀 거지만 당신이 공부한 부분의 내용을 저도 가늠을 해보면서 같이 더불어서 여러분들한테 전달을 해드리는데 사실 쉬운 과목은 아니어요. 이 성철스님 백일법문의 내용에 대해서 사실은 쉬운 부분은 아니어요. 그러니까 저도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릴 것이고요. 여러분들도 마음을 새겨서 잘 귀담아 들으시고 잘 모르는 부분은 어, 뭐 끝나고 나서든 뭐 별도로 질문하셔도 되고요 또 중간에 질문을 하셔도 되고요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개송 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조록에 있는 이야기여요자 합장들 하시고요 성문 불지성심 주어공정 요제보살 침공체적 불견 불성심 상근중생 부력지위 도노본성이 니라나 무 우리 불교에서 부처님을 몇 종류로 나누지요? 우리가 연각, 성, 보살, 풀. 부처를 네 종류로 나눕니다. 그러면 연각이다 라고 하는 경우는 인연 따라 깨우침을 얻었다 라고 해서 독, 이렇게 표현을 해요. 냉정히 보면 여러분들 부처님이 스승이 있으셔서 스승에게 가르침을 받아서 깨우쳤어요. 당신 혼자 솔로로 깨우쳤어요. 솔로로 깨우쳤기 때문에 독각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럼 부처님이 깨우치신 이치가 어떤 법이다라고 했죠. 사성제 8정도 12년법. 그래서 연각은 12년법을 깨쳤기 때문에 연각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럼 연각 위에 뭐를 잡느냐? 성문이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들어서 가르침을 배워서 깨우침을 얻는 부처를 성문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만약에 깨우치면 다 무슨 부처가 돼요? 성문부처가 돼요. 그래서 성문부처가 되는 과정이 네 단계가 있죠. 무슨 단계가 있어요? 수다원과 사담과 또 아나함과 아라함과 그래서 부처님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았던 제자들이 깨달음을 얻으면 뭐가 되었다라고 해요? 아라한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까지 아라한과다 해서 성문 부처가 되는 거는 바로 4단계 이치를 보내야 된다. 겪는다. 그래서 성문과 연각은 근대에 바로 누구를 위해서 깨우쳐요? 자기를 위해서 깨우쳐요. 그래서 자리행을 해요. 그래서 소승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면 인연 따라 깨우치고 들어서 깨우치고 해서 성문 연각승인데 자기가 깨진 걸 가지고 어떻게 돼요? 남을 위해서 사용을 하게 돼요 그러면 그게 바로 누구예요? 보살이에요 남을 위해서 사용을 하는데 남을 위해서 내가 이만큼 내가 중생들한테 가르침을 주었어 편안함을 주었어라고 하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유정각이라고 유정. 정이 남아 있어요 근데 이단계가 넘었으면 어떻게 돼요? 좋고 나쁨을 다 떠나가지고 의뢰껏 중생들을 구제하는 것을 자기 인생에 보여 한 방편으로 여겨요. 그래서 주어도 준 것을 모르고 받아도 받은 줄 모르고 무상심으로 해요. 그래서 무의심 내 기비심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바로 뭐가 돼요? 부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는 정이 없어요. 무정각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전에도 한번 얘기를 했어요. 은아가 씨가 물동이를 이고 간단 말이에요. 가는데 가다가 삐득해서 넘어져서 물동이를 떨어뜨려서 깨졌어요. "아이고, 이거 어째? 아이고, 이거 어째? 아이고, 큰일났네. 이거 아까워서 어째?" 이건 다시 붙는 거 아니니까 자기가 속상해도 할수 없지만 "아이고, 어째?" "아이고, 어째?" 하고 앉아 있으면 성문영각이고. 쓱 쳐다보고, 에이. 하고, 어떻게 돼요? 아이고, 이걸 어쩌지? 하고서는 그냥 가. 그럼 보살이요. 부처는 뭐예요? 딱 깨지면? 그냥 가요. 왜? 당연한 위치를 자기가 아이고, 아이고 한다고 붙는 거 아닌데. 아들이 교통사고 났어요. 신랑한테 전화를 했어요. 아이고, 교통사고 났는데 좀 와서 봐. 그 운전사가 말이야. 어? 그래? 알았어. 하고 쫓아오면 뭐예요? 성문 연구. 아 지금 나한테 전화하면 어떻게 빨리 병원으로 가고 응급조치를 해야지 하고서는 안 왔어. 그럼 뭐예요? 보살이요. 그럼 부채는 어떻게 해야 돼? 아 그걸 나한테 전화하면 되냐? 병원 가서 알아보고 수습해서 들리고 하면 되지. 나 이따 퇴근한 다음에 갈게. 그럼 뭐예요? 부채요 아주 간단해요. 내가 가서 해결되는 거 아니고 당연한 일치잖아요. 근데 거기에 끄달림이 있으면 바로 뭐요 중생이 돼요. 끄달림이 없으면 뭐요 부처가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부처같이 하라 그러면 아이 야속해서 어떻게 자 부처님 처자 부모 형제 명예 재물 권력 다보요 야멸차게 버리고 출가했어요. 그래서 아주 진리에서만 움직이지. 찬대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돼요? 그렇게 하면 사람이 그러면 못써 이렇게 할수 있어요. 그러니까 부처가 못되는 거예요. 그러않아요 부처는 진리에 있어만 움직여요. 무정각이야. 그러면 원래 부처는 네 종류가 아니었어요. 부처와 보살은 이타행을 해요. 남을 위해서 살아. 응? 남을 위해서 살지만 보살심은 정이 아직 남아있고 부처는 정이 없어요. 그래서 이타행을 해요. 여 자리행을 하고. 근데 원래부터 이렇게 네 종류가 있었냐? 아니에요. 부처는 한 종류뿐이 없었어요. 보여? 부처. 한 종류뿐이 없었는데 중생들이 하루아침에 부처가 되려니까 돼요? 안 돼요? 그래서 단계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하나 올라가라. 나도 원래는 독각이었고, 나도 공부를 했어. 그러면서 중생구제를 하다 보니까 지금은 당연한 이치로 살아. 그래서 자네들도 하려면 이런 단계를 밟으면 쉬울 거야. 해가지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나 사실은 본래는 없는 거예요. 없는 건데, 중생들의 근기가 다르기 때문에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이 사실이 어디에 나오냐? 법학에 나오죠. 법화경에 뭐라고 해요? 회삼귀일이라 해서 나와요. 그래서 성문연각 어? 보살의 삼승이 결국 은 전부 세제가 다 하나로 돌아간다. 어디로? 부처로. 그래서 우리는 삼승이라고 하지만 결국 일승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게 바로 회삼귀일이 불승이에요. 그럼 이렇게 만들어 놓고 또여기에다 단계로 만들어 놨어.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연 따라 깨우치가 힘이 들지 않아요? 그래서 성문불 들어서 공부해서 배워서 깨우친다라고 하는데 이것도 단계별로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수다원과 사다음과 아나음과 아랑가를 만들어놨는데 수다원과 사다음과 아랑가 아랑가는 무슨 이야기냐? 자, 여러분들 어느 것이 불교고 어느 것이 불교 아니고 어느 것이 부처님 가르침이고 어느 것이 부처님 가르침이 아닌지 구분을 할수 있어요 없어요? 빌고 매달리고 염불 독경하고 절하고 천도제하고 기도하고 뭐 이런 것이 부처님 가르침일까요? 아닐까요? 이거를 올바르게 아는 게 수다원가예요. 그래서 무엇이 부처님의 가르침이고 무엇이 부처님의 가르침이 아닌가를 확실히 구분하는 법이 수다원과예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이 기본부터 못하잖아요. 전법자들 자체도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스님들은 뭐예요? 다 깨달을 수가 없어요. 이 자체를 모르는데. 그럼 사다과는 뭐예요? 사다과 수다원과의 가장 큰 근원은 탐진치 때문에 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탐진치 때문에. 또 개견 예를 들어서 개유를 바르게 알지 못하는 것, 또 부처님 법이 아닌 것을 뭐요 집착하는 것. 두 번째는 뭐예요? 결국 알고 보니까 수다원에 있는 탐진치가 결국 모든 우리 고통의 근원이 되기 때문에 이거를 갖다 시켜놓는 게 사담과예요. 이것을 갖다가 동국대학원 원장이셨던 서윤길 원장은. 뭐라고 강의를 하셨느냐? 여러분들이 겨울에 배추밭에 가서 배추를 뽑아오면은 금방 밭으로 돌아갈 것 같으니까 소금물에 절커가지고 소금을 잔뜩 뿌려서 푹 담가놓니까 으 다음날 푸들푸들한 게 없어지고 푹 찾아가지고 있는데 우리의 탐진지심을 그렇게 배추 절커지듯이 우리 마음에서 푹 절커놓는 걸 사담과라라고 한다라고 강의를 하셨었어요. 탐진치를 절코 넘는 거예요. 자, 탐진치를 절코 넘으면 여러분들 불법인지 아닌지 모르고 무조건 자기 욕심 채우려고 가서 빌고 쓰고 뭐 이런 거하겠어요안하겠어요 하겠어요? 제대로 알면 안 하잖아. 모르니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까지도 절코 나라는 이야기예요. 그다음에 아나함과는 뭐예요? 탐심과 진심을 없애는 거예요. 자 우리 불교에서 가장 큰 문제가 탐욕심이라라고 했어요. 그런데 왜 탐욕심을 3 단계 아나함과에 넣놨을까요? 탐심이 가장 큰 우리 문제라고 했어요. 그러면 탐심을 맨 마지막에 나와서 탐심을 없애면 깨달음을 얻는다라고 해야 되는데 왜세 번째로 넣놨을까요? 탐심을 탐내고 성내고 하는 것을 철두철미하게 없애는 것을. 안나웅가라고 해요. 왜 이렇게 났을까요? 우리나라에서만 탐심이 제일 문제가 되지 원래 동남아 쪽으로 가면 탐심이 일어날래야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탐심은 일도 아니게 봐. 왜 그랬을까요? 동남아 쪽에 가면 스님이 가질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원래 불교에서도 그렇고 지금 동남아 불교도 그렇고 아침에 당번재로에서 탁발을 나가요. 누구는 큰 광장 앞에서 탁발을 하고 누구는 배를 타고 빈배쭉 끌고 수장시장 다니고 당번재로 다니면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공양할 물건을 거기에다 다 놔요. 그러면 광장에서 탁발하는 스님들은 절에다 연락해 가지고 탁발 끝났으니까. 실콜 사람 보내 그럼 차둥 끌고 와서 실고 가면 끝이고 또 배는 어떻게 돼요? 그 수상시장 빽해가지고 배가 어디까지 가냐면 절입구까지 가요. 그럼 뒷문으로 해서 절입구에 딱배 도착하면 사람들이 나와서 수자들이 그다 들고 들어가거든요. 그게 스님들이 전체 재산에 달해요. 그럼 일일 일식인데. 아침에 그렇게 탁발을 해가지고 전부 식사를 하지 않아요. 그 외에는 사찰에 관한 모든 경영이나 문제는 스님들이 일제 관여를 못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탐심이 음, 있으려야 있을 것이 뭐예요? 없어요. 밥 먹으면 전부 뭐예요? 공부하기 바빠요. 수행하기 바빠요. 다른 건 일치할 것이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 스님들은 그것만 해요? <laughs> 돈을 누가 만져요? 응. 어. 그러다 보니까 탐심이 없을래 없을 없앨 수가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싸우고 패 나누고 주짓싸움하고 총문장 싸움. 그러는 거요. 그래서 우리나라 스님은 전 세계에서 죽어도 우리나라 스님 깨우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탐내고 성내고 하는 것이 남방 불교에서는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남방불교에서는 우리 불교에서는 최고로 치는 게 뭐예요? 어리석음 없애는 거. 이걸 최고로 치는 거예요. 어리석음 없애는 걸왜 최고로 치느냐?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어리석음이면 좀 모자라고 뭐 부족하고 이런 걸 어리석음이라고 하지만 우리 불교에서 어리석음이라는 건뭘 갖다 어리석음이라고 한다고 했어요? 온이 공안 이치를 모르는 거. 세상의 모든 것은 공한다. 연기한다는 이치를 모르는 거. 이게 어리석음이에요. 그래서 공하고 연기하는 이치만 깨달으면 부처가 돼요. 그래서 탐지는 알아 안한거고 치심 없애는 건 알아 안 가요. 그래서 어리석음. 온이 공한 이치만 깨달으면 바로 뭐예요? 부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여러분들은 뭐몇십년 수행해서 깨친다. 깨친다라고 하는데, 몇십년 수행하는 자체가 뭐예요? 탐욕심. 수행하는 자체가 탐욕심이에요. 그래서 여기도 성문은 부처님 마음을 알지 못하니 그랬어요. 성문도 뭐예요? 깨달으려고 집착을 하지 않아요? 이 자체도 부처님의 본 마음을 모른다는 이야기예요. 성문 부처도 그러니 공정에 머물러 있음이요. 그랬어요. 오니 공안이치를 깨달아야 부처 된다라고 하니까 자기는 뭐예요? 공안이치 깨달으려고 집착을 하지요. 그러니까 공하다. 또정은 뭐예요? 시비분별 없애는 평안함에 이뤄야 되겠다. 그 집착에 빠져서 결국은 텅텅 빈 부처님 마음면 모른다는 얘기. 거기만 빠져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모든 보살은 공에 빠지고 고요함에 머물러 불성을 보지 못하며 공에 빠지고 고요함에 머물려고 해서 불성을 못 봐요. 그래서 참선하는 사람이 사선을 해가지고 나중에 콱 해주고 아무 생각도 안 나고 아무 참념이 안 나면 자기 이제 깨달아 가는 줄 아는가 보다라고 하는데 그니게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자기가 인위적으로 만든 거예요. 그것도 탐욕이에요. 그 얘기예요. 그래서 고요함에 머물러서 바로 뭐예요? 불성을 보지 못함. 고요해야 된다는 생각, 참선 때문에 나 고요하게 만들면 된다는 생각 때문에 결국 불성을 못 보는 것이 그것도 인위적이기 때문에 탐욕이라는 얘기. 상근계 중생은 상근계 중생은 지위를 하나도 거치지 않고 찰나간에 본성을 깨치니라. 이런 수행 하나도 안 하고 그냥 한순간에 뭐예요? 부처가 된다는 얘기 어떻게 해서 부처가 돼요? 지위다라고 했는데 우리 불교에서 얘기하는 지위는 어떤 지위예요? 화음경에서 얘기하는 5 2개위 그러면 화음경에서 부처가 되는 지위를 어떻게 얘기했어요? 제일 처음에? 원래 그것도 없었어요 나중에 만들어진 거예요 십신 아니에요 십신 그렇지 않아요? 십신 그 다음에 뭐예요? 10주 10행 1 0회양 10지 또 등가 묘가 52계위 부처가 되기 위한 계단이요. 52계위. 이 화엄경에서 얘기하는 그런데 상근기의 중생들은 뭐요? 이런 지위를 하나도 거치질 않는다. 어떤 지위냐? 원래의 부처님 제세의 시에는 십신이라는 게 없었어요. 나중에 만들어진 거예요. 후세 700년대 스님들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럼 십신은 뭐예요? 올바른 부처님의 진리를 믿는 마음이에요. 올바른 부처님의 진리를. 부처님을 믿는 마음이 아니어요. 부처님 동상을 믿고 사찰을 믿고 스님을 믿는 마음이 아니어요. 여러분들, 뭐, 절 많이 하고, 절에 자주 가고, 시주 많이 하면, 하, 신심이 대단한데, 그런 신심 아니에요. 그거는 무슨 신심? 미신심, 잡신심. 그건 신심이 아니에요. 부처님의 진리, 오원이 공한 이치를 믿는 거, 열 가지예요. 이걸 터득하고 나면, 열 가지로 그 진리의 믿음을 내 것으로 만드는 거예요. 순간 제가 바꿔서 얘기할게요. 여러분들 이해하기 쉽게. 친구가 내가 음식 굉장히 맛있는 거 가르쳐 줄 테니까 한번 해볼래? 그랬다. 아, 나이 좀 바빠. 다음에 시간 나면 할게. 시간 나 아, 요즘 입맛이 없어서. 그거 해 먹어봐. 아, 바빠. 나중에 시간 나면 할게. 그랬는데 그 친구 집에 놀러를 갔더니 음식을 줘요. 나랑 같이 밥 먹자. 엄청 맛있어. 이뭘 어떻게 했는데 이렇게 맛있어? 아, 내 지난부터 가르쳐 준다고 해 먹어 보라고 했잖아. 아, 바빠서 그랬지. 정말 맛있다.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응. 뭘 어떻게 하고 뭘 어떻게 하고 뭘 어떻게 하고 다 적어요. 그 전엔 몰랐는데 먹어 보니까 음식이 굉장히 맛있다는 거 인정해야 안 해요. 하게 되죠요 그게 쉽이냐 부처님의 진리가 정말 여러분들의 고통을 없애는 그런 이치가 담겨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인정하게 되는 거. 그래서 부처님 진리를 내가 깨쳐야 되겠다라고 믿음을 갖는 이게 쉽시냐? 어떻게 했어? 뭐뭐모 뭐, 뭐, 했어. 적지요? 적어, 적어. 나도 집에 가서 해봐야 되겠다. 응, 다시 한번 물을게. 이게 궁금해. 이건 어떻게 한다고? 이건 어떻게 한다고? 그래서 내 것으로 만들지요. 방법을 배우지요. 십주야. 내 마음에 안주시키는 거. 그러면. 너무 맛있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 혼자 먹으니까 미안하니까 신랑에도 해주고 애기한테도 해주고 싶은 마음이 들었죠? 그래서 시장을 보러 갔어 그래서 사다가 만들어 그게 바로 뭐예요? 십회양이야 시행이야해을해서 내가 실제로 해보는 거야 해보니까 맛이 비슷하게 나 엄청 맛있어 그러니까 짠짠하고 저녁 때 신랑 퇴근하니까 음식을 만들어서 싹 주워봐 어때요? 되게 맛있는데? 회양이야. 자기가 배운 기술은 뭐예요? 해서 써먹어. 그러다 보니까 신랑이 어떻게 돼? 아, 언제 이런 무슨 잔치가 있는데 큰일인데 당신이 이 음식 좀 해서 그날 잔치에 하면 어떨까? 그래요, 해드릴게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널리 나눠주지요. 이게 회양이야. 다시 말하면 부처님의 진리를 믿는 마음이야. 확실히 좋다는 거 인정해서 나도 부처님 진리를 깨우쳐야 되겠다 하는 게십 주야. 그럼 깨우치기 위해서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가? 공부를 해야 되는데 무슨 공부를 해야 되는가? 어떤 마음을 지내야 되는가? 실제로 해보는 거야. 십 행이야. 해서 나도 깨우치고 보니까 너무 편안해. 너무 행복해. 그러니까 자식들 결혼하는데 맨날 싸우고 하니까 야야. 사람 사는 건. 내걸 추구하려고 하는 것보다 내걸 없애고 상대방을 생각해 주면 조용해지는 기요 그리고 똑같은 말을 해도 이왕이면 공경스러운 말을 해도 우리가 죽기까지 해도 얼마 하지를 못하는데 왜 사람 험담하고 나쁜 얘기만 해 이런 걸 가르쳐서 편안함을 추억 이게 바로 뭐예요 회양이야 그래서 결국은 우리 천수계에 보면 관세음보살님 10가지 원을 우리가 깨달아 가지고 육향을 하잖아 여섯 지역을 가서 내가 가면 뭐예요? 칼산 지옥, 칼산지옥 칼산 지옥 무너지고, 도산, 어? 어, 화탕 지옥 없어지고, 이러지 않아요? 그 뭐예요? 내가 깨우침을 얻어가지고, 내가 가니까, 뭐예요? 전부 남한테 그런 걸 주니까, 그런 지옥과 같은 삶을 사는 사람들이 다 없어지는 거야. 회양을 하니까, 가르침을 주니까. 이런 것들을 어떻게 돼요? 반복해서 하는 거야. 겨울엔 나뭇잎이 지고 나뭇잎이 떨어져서 거름이 되어서 봄에 새싹을 만들고 자라서 결국 낙엽을 지게 결실을 맺게 하고 또 져서 돌고 돌지요. 물레방아 인생이지. 그 돌고 돌을 갖다가 계속하는 게 뭐예요. 땅과 같이 이네 가지 이치를 뭐예요. 반복해서 계속하는 게 이게 바로 십지야. 이렇게 되니까 뭐예요. 묘각이 되는 거예요. 등각, 등각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보살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뭐예요? 등각이 되다 보니까 아까 얘기했지만 어 좋다, 고맙다, 행복하다는 라 마음 없이 그냥 의무적으로 다 하게 돼. 이걸 갖다 뭐라 그래요? 묘각이라고 그러는데 이걸 갖다 뭐라 그래요? 부처라고 그래요. 부처. 그래서 등각은 위에 있어. 아직 하나가 더. 그래서 유상사라고 하고 묘각은 더 이상 높은 것이 없어. 그래서 무상사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이치를 알면 이거 십신에서부터 이5 2개의 하나하나 이렇게 따져야 돼? 천수경의 이치를 알면 아무것도 몰랐던 보살이 십에 오른다라고 해. 십지. 여기 오른다라고 했어. 근데 산근계 보살은 뭐예요? 이 이치만 알면 어 지위를 거치지 않고 한찰 나에 그냥 붙처대 이런 걸 30년, 40년 다니면서 하고 있어. 아이고 도로함이 타버리다. 잊지만 하면 30분이면 끝나. 교진현을 비롯해가지고 노경원에서 부처님 법문들은 30분, 1 시간 들어가지고 다 깨달았는데 그래서 분명히 부처님이 이제는 이 세상에 알아하이 여섯 명이 되었다라고 했어. 한순간에 깨쳤는데 30년, 40년 다니면서 지금도 아이고 뭔 탑을 탑을 이러고 다니잖아. 뭔 탑을 선보러 가는 사람보다 옆에 가는 사람이 더 치장하고 간다더니 서론이 너무 길었네. <laughs> 차조 동시 중도요 차조 동시 중도. 자 대부정을 해서 대긍정이 된다하니 긍정을 차별적인 긍정으로 알면안 된다라고 했어요. 묘한 있음이니 있는 것과 없는 것이 서로 통하고 공과 있음이 서로 통하고 선과 악이 서로 통하고 마고니아 부처가 서로 통함을 말한다. 무슨 얘기냐? 여러분들 행복한 사람들은 마음속에 항상 행복한 마음만 있어요? 음, 응. 열받는 마음도 있어요. 그럼 나 속상해서 못 살겠어 하는 사람은 속상한 마음만 있나? <laughs> 자 여러분들 봐 저울이에요 행과 불행인데 행복함이 51%고 불행이 49%면 이사람 행복한 사람. 반대로 불행이 51%고 이게 49%인 사람은 어떻게 돼요? 불행한 사람. 그럼 행복하다는 사람도 뭐예요? 불행이 49% 있고 불행하다는 사람도 행복이 49% 있어요. 무슨 얘기냐? 결국 한 마음에 행복과 불행이 나오는데 행복하다고 느끼는 사람은 행복에 빠져 있고 불행하다고 느낀 사람은 맨날 불행에 빠져 있어요. 내 생각이 나는 행복해하면은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행복한 쪽으로 자꾸 기울어지는데, 아이고 나는 지긋지긋해. 팔자도 그렇고 세상에 부모 떡이 없어서 나는 일찍 신랑 만나면 신랑 떡이라도 보려고 일찍 시집 갔더니 웬수대인을 만나가지고 내가 평생 고생을 했는데. 아니, 말년에 새끼 때기로도 몰라라고 했더니 새끼도 나 아는 척도 안 해. 나이 도대체 팔자가 왜 그런지 모르겠다는 분이 있어요.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은 세상에 모든 일이 뭐예요? 다? 부정적으로.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세상 일을 다 뭐예요? 긍정적으로 생각 그러나 행복하든 불행하든 결국 행복과 불행이 한 마음에서 벗어나요, 못 벗어나요. 한 마음 속에 있어요. 지가 뛰어야 별을. 신랑이 밑을 안 돌아온다라고 해도 지가 뛰어야 한국 안에 있어. 좀 멀리 가면 지구 안에 있고. 그러니까 난리칠 것이 있어요, 없어요? 한 개도 없어. 근데 왜 그렇게 안 보이면 난리를 쳐. 호랑이도 먹이 새끼를 낳아 가지고 먹이를 구하러 가려면 한참이 걸려 근데 처음엔 둘 뿐이 없었으니까 둘이 얘기하는 시간이 많고 이러다가 새끼를 낳으면 먹이를 점점 구해와야 되고 호랑이 살던 곳에서 다른 짐승들이 놀래가지고 멀리 달아나다 보니까 먹이를 구하려면 밤새도록 떼다녀야 돼 그럼 아내 호랑이가 뭐라 그래? 너 옛날하고 변했어 <laughs> 옛날에는 맨날 내 옆에 있었고 그랬는데 새끼 <laughs> 둘 낳더니 옛날엔 먹이 한 시간이면 구해왔는데 밤새도록 가도 제대로 못 구해요? 바가지를 긁어. 그럼 똑같이 열심히 뛰는데도 먹이를 구하는 시간이 길어졌어. 주변에 먹이도 없어. 집에서 바가지를 한참 긁어보고 호랑이가 먹이를 구할 때마다 눈치가 보여요안 보여. 그럼 불안하면 먹이를 마음대로 구하러 다니겠어 못 다니겠어. 다녀도 못 구하고, 못 구해서 온 바가지 긁히고. 지옥의 삶을 살아. 그러다가 사냥을 한참 하고 있는데 멋지게 암컷 도랑이가 어 어떻게 그렇게 사냥을 멋지게 하세요 아주 대단하시네요 그래. 집에만 가면 이 등신 어쩌고저쩌고 욕먹는데 어째 그렇게 멋있어요 하니까 어떻게 돼요 마음이 얼리가? 클리 가는지요 그럼 신랑이 늦게 들어오고 일찍 들어오고 관여해야 돼 아내 늦게 들어온 바가지를 긁을 게 아니라 아이고 세상에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어? 그렇게 하면 집으로 오고 절리안 가지. 항상 우리 보살들은 분명히 알아도 배역을 맡으면 악마 역할이 야 악마 역할. 밖에서 만나는 호랑이는 아무리 못된 호랑이래도 천사 역할이야. 자기 자꾸 만나러 오면 이러시면 안 되죠. 가정 있는데 집으로 돌아가세요. 이런단 말이야. 천사. 근데 집에서는 자기 딸는 일찍 온다고 왔는데도 집에서 듣게들어면 아이고 왼수 어디서 밖에 나가서 먼지거리 하다 이제 오냐, 파가지야, 집에만 들어가면 파가지야, 밖에만 나가면, 아이고 그래도 집을 생각하시, 천사야. 그럼 어느 쪽으로 갈까그려 그래. 그럼 신랑이 안 들어오면 누굴 탓해야 돼? 다내 탓이요. 이런 마음이든 저런 마음이든 알고 보면 참 어디에 있어요? 한 마음이 있어. 내가 행복을 끌어내면 행복한 사람, 불행을 끌어내면 불안한 사람이야. 그러나 행복과 불행을 다 막아버리면 어떻게 돼요? 행복도 불행도 없어. 그냥 여여해. 그래서 행복과 불행을 나누는 것을 막아야 되지요. 이걸 쌍차라 그래. 그럼 뭐가 생겨요? 항상? 여여함이 생기죠? 이게 쌍조야. 이게 청정함이야. 좋고 나쁨을 구분하지 않는 거. 있고 없음을 구분하지 않는 거. 이 자체가 막는 거야. 쌍차. 막으니까 늘 마음은 편안하지요. 쌍조야. 그래서 쌍자, 아 쌍차와 쌍조가 한 마음 속에 다 있는 이 이치를 갖다 뭐라 그래요? 차조 동시라 그래. 이걸 여러분들 읽으면서 이해하려 그러면 좀몇번 왔다 갔다 해뭔 뜻인지 몰라서 간단하게 설명했어. 그러므로 진공이 쌍차이며 공이 쌍차야 막았으니까 묘유가 쌍조야. 바로 뭐요? 아무리 우리는 행복과 불행을 없앤다라고 해도 근본 자체는 있어요 없어요? 있어. 끄집어내질 않아서 그렇지. 그것까지도 없는 거냐? 있는데 끄집어내질 않아. 이게 바로 뭐요? 묘하게 있어. 그래서 묘유라고 해. 그래. 그래서 공과 있음이 서로 융통해서 진공하면 묘유, 요 묘유하면 진공이고 진공을 내놓고 따로 묘유가 없고 묘유를 내놓고 따로 진공이 없으니 이것을 차조동시라고 한다. 쌍차가 쌍조요. 즉 쌍조가 쌍차다. 그래서 교정에서는 쌍차 쌍조를 얘기하지만 선종에서는 쌍차 하나만 얘기해도 쌍조에 해당이 되고 쌍조 하나만 얘기해도 쌍차까지 해당이 된다. 이것이 바로 중도에 도다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선종에서 가장 선풍을 휘날렸던 종단이 임재종이었어요 임재스님의 중도에 대해서 하는데 지금 설명한 것과 그렇게 크게 다르진 않지만 또 안하고 넘어가면 안되잖아 하긴 해야 되는데 또할 수도 없어 시간이 다 돼서요 그래서 오늘은 한 페이지 하고 끝났네 한 페이지 자 합장들 하시고요 육조단경에 있는 내용이요. 약식 본심 즉 본히 탈. 약득 해탈 즉시 반야. 삼매이고 즉시 문념 이라오무 염법 하면 만법을 진통이요. 문념법자 견제 불경계요. 모념법자 지불 지위 일어나 함무호 호이 미타 만약 본래 마음을 알면 해탈이요 이미 해탈을 얻으면 이것이 바로 반야의 삼매이고 이것이 바로 무념이라. 반야의 삼매는 온이 공한 이치를 아는 거요. 공해 이것이 삼매요. 이것이 본성이여요. 이것이 바로 무념이여요. 생각이 없는 게 아니라 생각은 있기는 있지만 생각이 끄달리지 않는 걸 무념이라라고 했어요. 그래서 무념법을 깨치면 주루만 법을 통달함이요. 통달이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뭐 기술에 대해서 통달하고 뭐 이치에 대해서 통달하고 그런 게 통달이 아니라 우리 불교에서 얘기한 통달은 걸림이 하나도 없는 게 통달이에요. 그래서 그 신통이라고 그러지 마음에 걸림이 없는 거 마음이 다 통해버려. 늦게 들어오든 일찍 들어오든 안 들어오든 백만 원을 갖다 주든 천만 원을 갖다 주든 그냥 신랑이 있는 자체 안에 있는 자체만 해도 그냥 감사합니다. 이게 통달이에요. 통달. 무슨 얘기인줄 알겠죠? 무념법을 깨치면 만법을 두루 통달하며 무념법을 깨친 사람은 모든 부처님 경계를 보고 무념법을 깨친 사람은 부처님 지위에 이르느니라. 그래서 육조 단계에서는 무념무상 무주를 바로 근본으로 하고 있다라는 얘기. 어, 육조 단경도 제가 써냈으니까 한번 미리 공부를 하셔봐. 그래야 나중에 육조 단계에 대해서 강의를 할때 여러분들 쉬워요. 자, 성철스님 백일번문제2 0 회차 서일본이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진검다리에 석일봉 스님이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SID 불교교육대학에서는 더 듣다 생활 속의 청수경 달마대사 성범법 현대생활 불교 법요지 불교학 계론 성찰 스님 백일 법문 들이 그렇다. 다른 불법, 다른 진리. 석일봉 스님의 SID 불교교육대학.